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의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자, 요즘에 계속 부사의 끝 음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사의 끝 음절. 부사의 끝 음절. 이와 희로 끝나는 것들이죠. 자, 어제는 비읍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에 가볍다가 가벼이, 괴롭다가 괴로이, 너그럽다가 너그러이, 부드럽다가 부드러이, 새롭다가 새로이, 쉽다가 쉬이, 외롭다가 외로이, 즐겁다가 즐거이, 이걸 같이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이게 지금 줄어져 버렸죠. 줄어진 것 같은데. 줄어졌어요. 다시 메모지를 바꾸고. 자, 오늘은 하다가 붙지 않는, 예,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에, 예, 이가 붙은 것들. 예를 들면, 같이, 굳이, 예, 길이, 깊이, 깨달았다, 높이 뛰었다, 많이 가졌다, 실없이 웃었다, 적이 근심된다, 헛되이 살지 말아라. 예, 이럴 때, 자, 하다가 붙지 않는 것들이죠.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에, 이가 붙어요. 이렇게, 이가. 같이, 굳이, 길이, 깊이 깨달았다, 높이 뛰었다, 많이 가졌다, 실없이 웃었다, 적이 걱정된다, 헛되이 살았다. 이럴 때, 예, 이가 붙죠? 예, 이가 붙어요. 자, 예, 그리고 또 이번에는, 부사 뒤에, 예, 부사 뒤에, 예, 이가 돼요. 곰곰 이, 예, 더욱 이, 예, 부사죠. 생긋 웃었다 할 때 이, 예, 오뚝 섰다 할 때 이, 일찍 일어났다 할 때 일찍 이, 예, 희죽 웃었다 할 때 희죽 이, 이렇게 되죠. 예. 아시겠죠? 예, 하다가 붙지 않은 용언 뒤에, 하고 부사 뒤 하고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부사 뒤에서는 곰곰이
곰곰 생각해 봤다 할 때, 곰곰 부사가 되잖아요. 곰곰, 그 뒤에 붙은 것 이가 붙어요. 곰곰 이, 더욱, 노래 가겠다 할 때, 더욱에다가 이 붙일 때, 더욱 이, 센 것도 썼다. 센 것에다가 이 붙이면 센 것, 이, 오뚝에다가 이 붙이면 오뚝 이, 일찍 부사에다가 이를 붙이면 일찍 이, 희죽에다가 부사에다가 이를 붙이면 희죽 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검토할 수 있죠? 자, 부사 뒤에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희죽이,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는 부사 뒤에 부사, 하다가 붙지 않는 어간 영혼 어간 뒤에 붙은 것, 같이, 굳이, 길이, 깊이, 높이, 많이, 실없이, 저기, 헛되이, 이런 것들이다. 아시겠죠? 자, 한번 지나가면 67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였습니다. 네. 자, 숙지했죠? 숙지해서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를 마쳤습니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다음에는 글 교정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정 코너에서는 풀빵구리님, 그리고 이인화님, 그리고 물안개님, 그리고 4237님, 그리고 또 오신 순서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정님 오셨네요. 아정님 오셨고, 우리 인화님 오셨고, 네, 풀빵구리님 오셨네요. 물안개님 오셨고, 우리 4237님 오셨고, 깨꽁이란 게 뭐야? 깨꽁. 깨꽁이 뭐야? 깍꿍은 알겠는데, 깨꽁은 뭐야? 그러니까 깍꿍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깨꽁은 그 사랑한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깨꽁이에요. 이게 일반 그 백과사전에는 없어요. 낭만 대통령의 사전에만 있는 그런 해설. 깨꽁은 사랑한 사람들끼리 나누는 소리. 깍꿍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누는 소리. 몰랐어요? 그러니까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가 필요한 거예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서만이 알려주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자, 글 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초상화 그림하고 우리 김태현의 멜로디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갑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불방구리님의 작품 착각입니다. 219번째 교정 작품입니다. 예, 219번째 교정 작품. 네. 누가 와라락 한 거야? 이건 꿈고박이 백님이 올때 와라락 하는데 헷갈렸잖아. 나는 꿈고박이 백님 온줄 알고. 와락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어. 무랑개님이 인환언니를 부르면서 깨꽁했는데 이건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단어예요. 예,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깨꽁 쓰면 안 됩니다. 예, 까꿍 뭐야 이건 또? 어? 까꿍은 일반적으로 나누는 건데. 까까꿍은 이건 뭐야? 까까꿍은 처음 봐요. 예, 처음 봐요. 이 사전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까까꿍. 그러니까 깨꽁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말. 까꿍은 일반적으로 나누는 말. 예, 까까꿍은 치매 걸린 사람들이 나누는 말. 예, 까까꿍. 예, 치매 걸린 사람들이 나누는 말.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와, 이인화님도 와락을 썼어. 이인화님도 와락을 썼어요. 아정님도 와락을 쓰고. 아, 그러네요. 이제 뭐 와락이 유행어가 됐네요. 자, 불판구리님의 착각. 아, 세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정본입니다. 네, 교정본. 이게 219번째 교정 작품인데요. 자, 그럴 줄 알았고 알았다. 그럴 줄 믿었고 믿었다. 아, 이런. 근데 우애가 필요 있나요? 이게 필요 있어요? 이게 필요 있나요? 예. 이거죠, 뭐. 그치? 그 다음에 이런 느낌표. 예. 이런 착각이죠. 뭐 많이 쓸 필요 없잖아요. 이런 이게 착각이죠. 그쵸? 이런.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착각. 이런. 그러면 되잖아요. 젠장? 이런 젠장? 젠장은 아니. 젠장하면 욕이 돼 버리잖아. 착각이니까. 이런. 착각이니까. 고까지만 해요. 이 젠장까지 가면 욕이 되니까. 자, 할아버지 사행시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자, 할아버지 사행시. 할아버지 사행시. 불방구리님이 충주문학관에 꼭 장원이 되기를 빕니다. 할일 미뤄두고 카톡 속으로 퐁당 빠져드네. 아침 눈뜨자 시작된 수다산맥이요. 버릴 수 없는 버릇처럼, 습관처럼 되어간다지. 지나칠 수 없는 일상 속의 하나의 소통의 문이라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거를 다 할까요? 할일 잠시가 아니지, 뭐.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으니까. 예. 할일 미뤄두고, 카톡 띄고 속으로 퐁당, 이렇게. 빠져드네 안 해도 퐁당 소개가 빠져드네가 있죠. 아침 눈 뜨자마자, 예? 아침 눈 뜨자마자 수다산맥이형 이렇게 아침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수다산맥이형 버릴 수 없는 습관이죠 이게 버릇보다 습관이 돼버렸죠 습관 버릴 수 없는 습관 이렇게 이게 버릴 수 없는 습관이죠 버릴 수 없는 습관 지나칠 수 없는 뭘까 이게 소통의 문이죠. 지나칠 수 없는 소통의 문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죠. 예. 할아버지 할일 미뤄두고 카톡 속으로 퐁당. 아, 아침 눈 뜨자마자 수다산맥양. 버릴 수 없는 습관. 지나칠 수 없는 소통의 문. 그러면 되죠. 예, 그러면 됩니다. 예, 사행시. 예, 사행시. 자, 불방구리님이, 와, 역시 교수님 짱. 예, 물안개님, 카톡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예, 그쵸. 낭만 대통령이 아마 카톡 없으면 어떻게 될까? 참 답답한 세상이 되겠죠? 예. 자, 할아버지,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음악이 나오세요. 할아버지, 할일 미뤄두고 카톡 속으로 퐁당. 아, 아침 눈 뜨자마자 수다산맥양. 버릴 수 없는 습관. 지나칠 수 없는 소통의 문. 착각 세 번째, 불방구리. 이런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우리 불판구리님의 219, 220번째 교정 작품을 완료했고요. 이번에는 이인화님의 126번째 교정 작품 한강별곡입니다. 한강별곡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네 편만 더 쓰면 한강별곡이 완료가 됩니다. 네. 내일 토요일 날 10시, 한실 문예 창작, 포시럼 문학회 오프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예, 서울, 지하철, 2호선, 뚝섬역, 5번 출구에 나오시면 남쪽으로 SK 테크노 빌딩이 있고 그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우리가 만납니다. 그때 오시면 우리 이인화님의 시집 선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김부배님의 제2시집 사랑의 콩깍지 선물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이인화님의 첫 시집 그리운 머문 자리 선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훈남 제2시집 선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내일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인화님이 또 25권 정도 가져오시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내일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 우리 인화님의 한강별곡 다섯 번째, 전체적으로 126번째 교정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두 물이 만나 큰강 이루고 옵니다. 예. 자,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죠. 예. 자, 한강별곡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자, 두 물이 만나 큰강 이루고, 여울저온 푸른 강, 푸른 물결, 여울저온 푸른 물결, 여울저온 푸른 물결. 예, 양평대교 지나갈 때, 강자락길 자동차도, 강변도로 자전거도, 예, 산허리에 터널 숲속 그랬는데, 터널 숲을 그래야 될까요? 숲속, 터널 숲을, 예, 산허리에 터널 숲을, 예, 빠져나온 전동차도 환호 뛰고 속에 감탄사를 강물 위에 띄운다네. 띄워 놓네, 예, 띄워 놓네 이렇게. 환호 속에 감탄사를 강물 띄고 위에 띄워 놓네 이렇게. 띄워 놓네, 예. 강촌 스쳐 가평 가도 강노을빛, 강촌 스쳐 가평 가도 강노을빛 멎을 듯. 숨 멎을 듯, 네. 청평호반 강 건너엔 소종길의 아름다움, 소종길이 아름다워, 소종길이 아름다워, 예, 네. 아름다워 이렇게 보고픔도 그리움도 함께하며 머물고파, 예. 네. 가슴 뛰고 가득 적시도록 그 절경에 처져우네. 아, 좋구요. 새벽 열어 무랑개 핀 새벽 열어 핀 무랑개 새벽 열어 사랑 새벽 열어 핀 무랑개 예, 핀 무랑개. 그 다음에 양수 마을 환상꽃길, 양수마을 환상꽃길, 예. 두 발원지 물줄기가 한몸 이룬 두물머리, 좋고요. 중미산과 유명산의 풍광, 안개가 있죠. 팔당 뛰고 넘어 한강수로 설렘 안고, 여기 고이 안개가 있는데 또 설렘 안고가 있죠. 이거 하나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한강수로 설렘 씻고 흘러가네. 그러면 되죠. 야, 뭐 거의 뭐 완벽한 그런 지금 작품을 선보이고 있네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아, 시상의 흐름이 물 흐르듯 흘러가는가? 시적 형사화가 돼 있는가? 에, 낯설게 하기는 돼 있는가? 이미지는 그려져 있는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갱년기 녹음기 나와봐. 오늘은 순조롭게 하자. 응? 오늘은 순조롭게 나와봐. 그러면 딱 나오고 그쳐라 그러면 딱 그치고. 할래, 안 할래? 응? 할 거야? 말 들어줄 거야? 오늘은 스마트하게, 예, 들어주겠죠? 자, 갑니다. 지금, 그리운 머문자리라는 시집을 낸 이인화님의 이 가사, 작품, 한강별곡을 읽을 테니까, 네가 음악을 깔아주세요. 자, 갑니다.
한강별곡 다섯 번째, 이인환. 두 물이 만나 큰 강 이루고, 여울 좋은 푸른 물결 양평대고 지나갈 때, 강자락길 자동차도 강변도로 자전거도, 산너리의 터널 숲을 빠져나온 전동차도, 환호 속에 감탄사를 강물 위에 띄워놓네. 강손 스쳐 가평가도 강 노을빛 숨모질 듯, 청평호반 강 건너엔 서정길이 아름다워, 보고픔도 그리움도 함께하며 머물고파, 가슴 가득 적시도록 그 절경에 젖어우네. 새벽 열어 핀 물안개 양수마을 환상꽃길, 두 발원지 물줄기가 한몸 이룬 두물머리, 중미산과 유명산의 풍광 품에 고이 안겨, 발땅 넘어 한강수로 설렘 싣고 흘러가네. 우리 풀방구리님이 눈 감고 들으니까 시상 따라 제가 달리는 듯하다고. 이야, 정말 멋지네요. 흠뻑 빠져들어 심도. 예, 물안개님, 풀방구리님 진짜 눈에 선하네요. 아, 예. 지금 풀방구리님하고 물안개님을 사로잡을 정도면 이제 심사위원도 사로잡을 수 있겠죠. 예, 아정님도 짝짝짝 우화짱. 예. 그러면 아정님과 풀빵구리님과 물안개님을 감탄을 시켰기 때문에 인화님의 이 한강별곡이 아마 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감이 됩니다. 예, 예감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물안개님의 진관사라는 작품인데, 이게 165번째 교정 작품입니다. 예, 165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아, 대단하죠? 우리 막내가 어느덧 165번째 작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가볼까요? 시인데요. 예, 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송아가루 흩어지는 북한 산자락, 연초록 숲은 붙여도 되죠. 연초록 숲, 우거죠? 예, 아카시아 꽃향기. 아카시아 꽃향기. 아카시아 꽃이 한 단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꽃향, 그러니까 여기까지 붙어서 아카시아 꽃향 하면 되잖아. 예. 계곡 따라 피어나면 인연의 달이 기다릴 띄고 때, 예, 기다릴 띄고 때, 일주문 향하는, 예, 일주문 향하는 간절함. 큰 바위 깨워 놓는 목탁 소리. 애틋함 휘감아 맴도네. 예, 장삼 걸친 돌탑, 한낮 햇살 잠재우며, 목마름 씻겨 띄고 주는, 예, 감로수도 보리수 나무 그늘대요. 보리수, 나무는 안 해도, 보리수 해도 되죠, 보리수. 보리수나무 안에도 보리수 그늘대어 꿈 걸어두네, 이렇게 됐네요. 자, 우리 물안개님이 그 절을 이렇게 다채롭게 시를 써요. 나중에 말이죠, 이
절시만 따로 모아서 시집을 낼수 있잖아요. 소재를 잘 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절시만 쭉 모아가지고 시집을 낸 다음에 모든 절에 선물을 하는 거야. 모든 절에 선물을 하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스님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자, 송악가루 흩어지는 그랬는데, 송악가루 흩어지는 보다는 흩날린이 더 낫지 않나요? 흩날리는? 네? 흩어지는 보다 흩날리는 부간산자락, 이렇게. 연초록소 우거져, 아카시아 꽃향. 계곡 따라 편하면 여기가 1년. 네, 여기가 1년. 그 다음에 인연의 다리. 인연의 다리 기다릴 때 일주문 향하는 간절함 그랬는데요. 인연의 다리 위에서, 위에서, 예, 다리 위에서, 일주문 향하는, 일주문 향하는 간절함을 넣는 방법이 있고, 그냥 여기서 간절함 없이 말이죠. 간절함 없이 그냥 인연의 다리 위에서 이렇게 일주문 향하는 큰 바위 깨우는, 큰 바위 깨우는 목탁 소리, 일주문 향해, 인연의 다리 위에서, 위에서 일주문 다리 위에서 인연의 다리 위에서 일주문 향해 큰 바위 깨우는 일주문 향해 큰 바위 위에서 일주문 위에 달리다 큰 바위 깨우는 깨우는 목탁 소리 요게 애틋함을 휘감아 맴돌아 가능하죠. 인연의 다리 위에서 일주문 향해 달리다 큰 바위 깨우는 목탁 소리 이게 애틋함 휘감아 맴도네. 가능하죠. 여기서 끊어주는 방법도 있고, 인연의 다리 위, 일주문 향하다, 다리 위. 얘기를 다리 위에서 하지 말고, 다리 위, 일주문을 향하다가, 큰 바위 깨우는 목탁 소리가 있어. 이게 애틋함 휴가마 맴도네. 좋죠. 그 다음에 장삼 걸친 돌탑. 요게 한날 햇살을 잠재운다고 그랬는데, 장삼 걸친 돌탑. 요게 이게 말이죠. 목마름 시켜주는 감로수를 장삼 걸친 돌탑이 한낮 햇살을 잠재우고 만약 한다면 잠재우고 장삼 걸친 돌탑이 한낮의 햇살 잠재우고 목마름 시켜주는 감로수는 보리수 그늘대요. 목마름 시켜주는 감로수는 장삼 걸친 돌탑 요게 한낮의 햇살을 잠재우고 목마름 시켜주는 감로수는 보리수 그늘에 꿈 걸어두네. 이게 더 낫지 않아? 보리수 그늘에 꿈 걸어두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됐죠. 자, 진관사라는 네, 시입니다. 예, 절에 관한 시들이 많은 우리 물안개님의 여기가 1년, 그 다음에 여기가 2년, 네, 여기가 2년, 여기가 3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두네, 예,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3년, 3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시상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물 흘러가는지, 예? 낯설게 하기에 기법인지, 예? 그리고 이미지의 구현이 됐는지, 예? 아하,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에 그림은 그려지는지,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갱년기 녹음기 너 차례다. 나와봐라. 나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와봅시다. 진관사 물안개 송악가루 흩날리는 부간산 자락 연초록숲 우거져 아카시아 꽃향 계곡 따라 피어나면 인연의 다리 위 일주문 향하다 큰 바위 깨우는 목탁 소리 애틋함 휘감아 맴도네 장삼 걸친 돌탑 한낮에 햇살 잠재우고 목마름 씻겨주는 감로수는 보리수 그늘에 꿈 걸어두네 아정님, 아정님, 물안개님 멋져요. 예, 풀빵구리님, 물안개님 대단하셔요. 예, 물안개님이 시집 나오면 사찰에 선물하고 싶어요. 예, 풀빵구리님, 물안개님 저도 고즈넉한 산세에 사찰 구경 좋아하는데요. 이름을 잘 까먹어요. 거봐, 치맥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깍꿍하지 않고 깍깍꿍 예. 치맥기 있는 사람들이 깍깍꿍 예. 일반 사람들은 깍꿍 예. 사랑한 사람끼리는 깨꿍 깨꿍 이렇게 예. 맞지? 딱 맞잖아 금방 알잖아 예. 사찰 구경하는데요 이름을 잘 까먹어요 그럼 치맥기 있는 거야 예. 금방 알아볼잖아 자 금방 알아요 아 이게 물안개님의 가사문학 작품이네요. 아, 이게 첫 번째. 야, 가사문학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죠? 예. 아, 우리 팀의 막내가 이제 가사문학까지 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08산사. 예, 물안개님이 108산사 다닌다고.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절이 108개가 있나요? 사찰이? 108개 사찰이 있어요? 왜? 왜? 풀빵구리님 왜
너무한다고 그래. 본인이 그랬잖아. 본인이 사찰 구경 좋아하는데 이름을 잘 까먹어요. 본인의 말을 그대로 반복했는데 왜 내가 너무해? 본인이 말했는데? 본인이 말했잖아. 아, 치매가 아니고 건망증이라고? 그래요? 예. 알았어. 치매 아니고 건망증이래요. 건망증. 자, 우리 물안개님의 낙동강 별곡 가사문학 첫 도전작품입니다. 이게 166번째 도전작품입니다. 자, 가볼까요? 자, 문경세제 계곡 무리 낙동강의 발원지네 세제 길에 물한 모금 역사전기 바다 띄고 보고 옛 과거길 작은 폭포 웅덩이가 되어 띄고 있네. 예, 푸르름의 물빛들의 푸르름은 꿈을 향해 따라가고 몸과 마음 치유되네. 선비정신 깃들어서. 이 물줄기 김해평야 스며들며 흘러가네. 산속에서 발견하고 한걸음에 내디뎠네. 예, 하구뚝에 아쉬움들 달래 띄고 보는 추억자락 낙동강천 300리가 여기부터 시작되고 이랬는데요. 자, 가볼까요? 문경세제 계곡물이 계곡물로 붙여주죠. 계곡물로 붙여주고 계곡물이 낙동강의 발원지. 낙동강의 발원지네, 세제 길에 물한 모금, 역사 전기 받아보고, 물한 모금, 역사 전기 받아보고, 옛 과거길 작은 폭포, 웅덩이가 되어 있네. 낙동강의 출발을 지금, 낙동강 별곡의 출발. 네, 잘돼 있죠? 물빛들의 푸르름은 꿈을 향해 달려가고, 물빛들의 푸르름은 꿈을 향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꿈을 향해 달려가겠지? 푸르름이 달려가고 몸과 마음 치유되네. 선비정신 깃들여서 달려가고 몸과 마음 치유하네. 달려가며 푸르름은 꿈을 향해 달려가며 몸과 마음 치유하네. 예, 달려가며 몸과 마음 치유하네. 예, 치유하네. 선비정신 깃들여서 예. 이물줄기 그랬는데. 물줄기는 김해평야 스며들며 김해평야 물줄기는 김해평야 안아주며 흘러가는 거 아니야? 안아줘. 예, 물줄기가 김해평야를 안아주며 흘러가네. 예, 그쵸? 산속에서 발견하고 한걸음에 내디뎠네. 산속에서 발견하고. 산속에서 발견하고가 좀 어색한 것 같은데? 하구뚝에 아쉬움들 달래보는 추억자락. 산속에서 튀어나와. 산속에서 빠져나와. 한 걸음에 내디뎠네.
산속에서 빠져나와. 산속에서 빠져나와. 일단 빠져나와야 되겠지? 산속에서 발견하고가 좀 이상해. 빠져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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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에 내디뎠네. 내디뎠네. How to get 아쉬움들 아쉬움을 하고 뜨게 아쉬움을 달래보는 추억자락 낙동강천 천변에 긴 천변 길고 긴천 300리가 낙동강 단어를 내버리면 될까? 안 내도 되겠냐? 길고 긴 천. 하나, 둘, 셋, 넷. 그치. 길고 긴 천, 300리가. 여기부터, 예서부터 시작되네. 해야 되지. 시작되네. 이렇게. 시작되네. 이렇게. 길고 긴 천, 300리가. 예서부터 시작되네. 됐죠.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낙동강 별곡의 출발이 자연스러운지, 낯설게 하기가 되어 있는지, 문경 세제할 때 세가 아이 아닌가? 문경 세제? 예? 문경 세제는 한 단어. 문경 세제 그냥. 문경 세제, 세제가, 요것도, 세제길에 그랬는데, 세제. 문경세제 계곡물이 낙동강의 발원지네. 세제길에 불한 모금 역사전기 받아보고 옛 과격길 작은 폭포 웅덩이가 되어 있네. 이렇게. 자, 세제. 자, 읽어볼 테니까 방금 전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무엇이 이상한 소리를 들어? 뭘? 방구 소리? 방구 소리 들었어? 아, 긁는 소리. 맞아. 알았어. 안 긁을게. 예, 안 긁을게. 아니, 지금 더워서, 예, 더워서, 더워서, 알몸이란 소리를 할 수가 있나? 에이, 에이. 아, 그래서 그냥, 아, 가려우면 긁는 거지, 뭐, 응? 왜 그래? 괜찮아요. 아니, 더우니까, 뭐. 근데 이게 얼굴을 내보이지 않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알몸으로 방송을 해도, 아무도 탓하지 않는, 네, 이 좋은 방송, 알몸, 봐봐, 진짜라니까, 봐봐, 소리 봐봐. 맞지? 맞지? 소리가. 아, 왜 그래, 진짜. 진짜 알몸으로 방송을 하든, 방송만 잘하면 되지. 어? 아, 교정만 잘하면 되는 거지. 에? 진짜? 진짜 봐봐. 소리 들리지? 예, 소리 들리지. 자, 낙동강 별곡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진짜. 별걸 갖고 말이야. 그냥 넘어가. 갑니다. 그래. 모른 채. 갑니다. 자. 아, 낙동강 별곡 첫 번째 작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별곡 첫 번째 물안개
문경 세제 계곡물이 낙동강의 발원지네. 세제길에 물 한 모금 역사전기 받아보고 옛 과거길 작은 폭포 웅덩이가 되어 있네. 물빛들의 푸르름은 꿈을 향해 달려가며 몸과 마음 치유 안에 선비정신 깃들여서 물줄기는 김해평야 안아주며 흘러가네. 산 속에서 빠져나와 한 걸음에 내디뎠네. 하구뚝의 아쉬움을 달래보는 추억자락. 길고 긴 1300리가 이에서부터 시작되네. 우리 인화님이 낙동강 별곡 출발이 참 예쁘네요. 예, 풀빵구리님, 물안개님, 낙동강 별곡 멋지게 펼쳐가기를 응원합니다. 예, 아정님이 와우, 낙동강 별곡 시작이 좋아요. 짝짝짝. 예, 풀빵구리님 파이팅. 4237님, 낙동강 별곡 짝짝짝 수고했어요. 기행 공부 되겠네요. 좋아요. 예, 아 우리 물안개님. 인원언니 어머니 별곡 완성할 때도 끝에서 힘들더라고요.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낙동강 유래 찾아보느라 힘들어요. 예. 자, 아, 멋진 낙동강 별곡이 태어날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예, 물안개님의 아직은이라는 동시인가요? 동시예요? 예, 동시 같은데. 자, 동시 같기도 하고, 예, 할머니 입장이니까 동시가 아닌가요? 예. 자, 흙먼지 날리는 셔틀버스, 귀여운 개구쟁이들이죠. 개구쟁이. 그죠? 개구장이가 아니라 개구쟁이. 흙먼지도 한 단어죠. 흙먼지. 예, 셔틀버스, 귀여운 개구쟁이들, 찬문 붙여주고 찬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 터져 나오는 외침. 옛할머니가 뭐야? 옛할머니 이거 어디서 들어본 소리? 그냥 할머니 하면 안 돼? 옛할머니가 뭐야? 고개를 휙 돌리고 못 들은 척 다시 한번 외쳐드네. 옛할머니가 뭐야? 옛할머니가 뭐야? 옛할머니, 할머니, 예, 할머니, 아유, 저 녀석을 차 가까이 다가서다 붙여주고, 예, 웅성웅성, 차나, 이모라 불러주면 안 될까? 안 뛰고 될까? 아니 될까? 아니. 아,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앤이요? 앤? 예, 그러면 안 되지. 독자가 옛할머니 그러면 누가 알겠어? 그냥 할머니 해야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 햄버거 사줄게. 사줄게는 사투리예요. 사줄게. 싫어요. 햄버거도 먹고 할머니라 부를래요. 요 녀석.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예, 할머니 소리 싫어. 차나, 부탁. 이모라고 불러주라. 예, 재밌네요.
자,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교정문. 아직은. 아직은, 아직 할머니라 부르는 게 싫은가 보죠. 자, 흙먼지 날리는 셔틀버스. 귀여운 개구쟁이들, 여기서 끊어주고, 개구쟁이들, 여기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창문 열리자마자 터져나오는 외침. 창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오는, 소리는 소리. 창문 열리자마자 터져나오는 외침. 이래도 되죠. 창문 열리자마자 터져나오는 외침. 할머니, 예, 이렇게, 할머니, 여기서 끊어주고, 끊어주고, 이거 어디서 들어본 소리, 고개 획 돌리고는 못 들은 척, 예, 여기까지, 못 들은 척, 들은 척 했어요. 다시 한번 외쳐대네. 할머니, 이렇게. 여기까지 끊어주고. 그래서, 아유, 저 녀석을 그냥, 이렇게. 차 가까이 다가서니, 웅성웅성. 이렇게. 차 가까이 다가서니, 웅성웅성. 이렇게. 그래가지고, 차나, 이모라 불러주면 될까? 그 다음에 햄버거 사줄게. 예, 여기서 그쳐줘야지. 여기서 그쳐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해가 싫어요. 햄버거도 먹고, 싫어요. 자, 싫어요. 여기서 행을 나눠서 햄버거도 먹고, 할머니라 부를래요. 이렇게. 예. 부를래요. 그러니까, 요 녀석, 여기서,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예. 할머니 소리 싫어. 여기까지 해야 되겠지? 할머니 소리 싫어. 자, 마지막. 차나. 그 다음에 부탁이다. 응? 이모라고 불러주렴. 이모라고 불러주렴. 네, 불러주렴. 제발 이모라고 불러주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진행이 됐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시가 진행됐는지 한번 이모라고 불러다오 차나 애들한테 불러주렴 그러지. 차나 부탁이다. 제발 이모라고 불러주렴.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불러다오? 이거는 애들한테 안 하잖아. 그치. 제발 이모라고 불러주렴. 차나 부탁이다.
제발 이모라고 불러주렴. 괜찮잖아. 이모라고 불러다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럼 제가 읽어보길 테니까 자연스러운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직은 물안개 흙먼지 날리는 셔틀버스 귀여운 개구쟁이들 차문 열리자마자 터져나오는 외침 할머니 이거 어디서 들어본 소리 고개 획 돌리고는 못 들은 척 다시 한번 외쳐대네 할머니 할머니 어휴 저 녀석을 그냥 차 가까이 다가서니 웅성웅성 차나 이모라 불러주면 안 될까? 햄버거 사줄게 싫어요 햄버거도 먹고 할머니라 부를래요 요 녀석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할머니 소리 싫어 차나 부탁이다 제발 이모라고 불러주렴 우리 풀빵구리님이 물안개님이 어떠했을지 느낌이 팍팍 오네요. 재밌어요. 작작작. 인화님 자연스러운 대화로 엮어진 색다른 시가 이뻐요. 에, 우리 물안개님 오늘 괜히 미장원 갔다가 버스 타고 갔다니 태권도 버스가 저 앞에서 서 있잖아요. 선생님이 웃겨 죽겠대요. 왜 선생님이 웃겨 죽겠대? 아정님 새롭네요. 예. 네. 자이삼칠 물안개님이 엄청 바쁘네요. 예. 네. 왜 선생님이 웃었지? 아 미장원 갔다가. 미장원 갔다가 서 있는데 왜 선생님이 웃겨 죽겠대? 왜? 왜 그래? 아,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웃겨 죽겠다고? 아, 찬이랑 같이 싸우니까. 그래. 아, 이거는 말이죠. 동시로 봐야 될지. 동시로 봐야 될지. 시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심의 시선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동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할머니 입장이잖아요. 할머니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시는 아니겠네요. 일반 시로 봐야 되겠네요. 그쵸? 예, 일반 시로. 그래도 동시 응모에 낼만도 한데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도 되고 시도 된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 동시 예, 동시에 시도 되고 동시도 되고 예, 동시 응모 해도 되고 시 응모에 내도 되고 둘 다 내도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둘 다 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시로 해줘요. 아, 내가 해주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지. 시 내용을 볼 때 동시로도 소통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 응모할 때 뇌도 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 응모도 해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아, 우리 불방구리님의 작품, 이인화님의 작품, 물안개님의 작품을 했고요. 이번에는 4237님의 작품 할 차례입니다. 4237님의 217번째 작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오사인님 오셨네요. 오사인님 오시고, 풀빵구리님, 플라벨님, 인화님, 오사영님까지 오셨고, 물안개님, 아정님, 4237님, 우리 키 멤버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시에 대해서 토론하니까 좋죠.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4237님의 217번째 도전 작품 같이 보도록 하죠. 217번째. 아, 지금 풀빵구리님이 220번째를 도전하고 있고, 4237님하고 거의 막상막하네요. 예. 자, 그때가, 여기가 5월 21일까지는, 5월 21일까지는, 5월 21일까지, 5월 21일까지는 4237님이 216편, 풀빵구리님이 206편, 김부배님이 190편, 물안개님이 155편, 그래서 1, 2, 3, 4등, 꿈과백님이 153편, 5등, 인화님이 121편, 6등, 플라벨님이 100편, 7등, 이랬거든요. 아, 이랬는데, 지금 4237님이 오늘 발표하면 221편, 예. 오늘 발표하면 풀빵구리님이 오늘 220편까지 발표했어요. 예, 한편 차이네요. 한편 차이. 예, 한편 차이. 물안개님이 오늘 167편을 발표했어요. 167편. 예, 대단하죠. 지금 오늘 스코어, 오늘 이제 4237님이 오늘 작품 5편을 발표하면 221편이 돼요. 예, 그래가지고 풀빵구리님 220편 그래가지고 지금 4237님이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예, 막상막하네. 네. 네. 순서? 순서가 아니라 작품 편수가 그렇다고. 편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 물론. 근데 이제 작품 편수가 그렇다고. 참조, 참조, 참조. 아니, 뭐 작품 편수가 많으면 훌륭하다고 그랬어, 내가. 그냥 작품 편수가 그렇다고. 진짜. 편수가 제일 많은 분이 바로 4237님이고, 그 다음에 2등이 풀빵구리님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작품 편수가 제일 많은 분 3등이 김부배님, 그 다음에가 4등이 물안개님, 꿈과백님이 5등, 예, 그 다음에 인화님이 6등, 플라벨님이 7등, 예, 이런다고.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더라고. 예. 자, 이번에는 4237님의 다디미? 다디미, 다디미 향연? 다디미인가? 다디미? 시조입니다. 시조입니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자, 4237님의 시조. 아, 시조죠. 자, 3434, 3434, 3543이 잘 이끌어져 가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다미. 다다 다디미 다디미라 그런가요? 다디미
맞아요? 다디미? 다디미. 다디미. 다디미가, 표준말인가요? 다디미? 다디미? 다디미 방망이. 다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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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듬이의 방언인데? 다듬이? 다듬이질의 방언이라고 그랬는데? 다디미를? 다디미질인, 다디미질로 나오는데? 다디미 질 향연이 맞는데? 이게 표준말이고, 다디미는 강원도 충북의 방언이라고 하는데, 맞죠? 예. 네. 맞죠? 다디미질 향연이겠지? 다디미질. 다디미 향연. 다디미질 향연. 예. 네. 이게 맞을 것 같아. 다디미는 방언이니까. 다디미질 향연. 예. 네. 그렇게 할까요? 자, 다디미질 향연. 네. 옥양목 허청이불. 허청이불은 붙여도 되죠. 허청이불. 네. 하얀 밤, 하얀 띠고 밤. 하얀 띠고 밤, 지세다. 다듬. 다듬이가 아니라 다듬이질 다듬이질 다듬틈 다듬이질 예 다듬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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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옥양목 허청이불 하얀 밤 지새다. 지새다가 아이죠, 아이. 지새우다. 어? 다듬 이질. 에, 지새우다. 새가 아이, 지새우네. 옥양목 허청이불 하얀 밤 지새우네. 삼사삼사. 맞죠? 또드락. 도닥, 도닥, 또드락, 똑딱, 똑딱. 삼사삼사. 이게. 의성어로 삼사삼사를 맞춰버리네. 네. 하늘끝. 에, 다듬이 소리. 다듬이 소리. 예. 하늘끝, 다듬이 소리. 다듬이 소리. 골목마다 댕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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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마다 뜀박질하면 어떨까? 골목마다 뜀박질 이렇게 골목마다 뜀박질 그러면 3543이 되죠? 예. 그 다음에 빳빳한 똑같이 빳빳한 댄잎은 오이가 아니고 아이 댄잎바람 안학내 손길 따라 예. 구김살 홍두깨 오? 정석껏 가마울러. 홍두깨 오가 홍두깨 예 아니야? 홍두깨 예 정성껏 가마울려. 맞지? 응? 그렇잖아? 홍두깨 예 맞죠? 홍두깨 예. 예? 홍두깨 예 정성껏 감아올려. 이게 맞지 않나? 뭐 이게 그 신문에 반기문이 막 뜨고 그래? 반기문이 와 들어왔나? 반기문이 들어왔어? 홍두깨 예
예, 지금 홍두깨 오라고 썼는데 홍두깨 아마 홍두깨 예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치? 홍두깨, 홍두깨 다듬이감을 감아가지고 다듬이질할 때 쓰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 도구가 홍두깨잖아요, 그치? 홍두깨 맞지? 홍두깨에 구김살, 홍두깨 정성껏 감아 올려. 맞지? 깨 맞아. 아이가 맞아. 홍두깨. 홍두깨가 아이가 맞아. 어이가 아니라. 그죠? 홍두깨에 정성껏 감아 올려. 그 다음에 서리꽃 희미한 달빛 허리춤에 논이네. 서리꽃 희미한 달빛 허리춤에 3543 맞아 떨어지죠. 서리꽃 희미한 달빛 5 허리춤에 논이네 43. 아 좋죠. 예. 아 좋네. 서리꽃 희미한 달빛 허리춤에 논이네. 아 이런 표현들은 아주 좋죠. 아주 좋아요. 둘이서 마주 앉아. 마주 앉다는 아예 니은제리. 마주 앉다는 한 단어니까 붙여주고. 둘이서 마주 앉아. 옛 얘기 피우다가 보드란 모싯자락 가슴깃은 붙여도 돼요. 가슴깃 콩닥콩닥. 예, 남몰래 그리운 미러. 그리운 미러. 그리운 미러. 그리운 미러. 그리운 미러. 남몰래 그리운 미러. 새벽녘에 그치네. 새벽녘에 그치네. 새벽에야. 새벽에야, 새벽에야 그치네. 이렇게 남몰래 그리운 미러 새벽에야 그치네. 그러면 되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듬이질 향연인데 시조입니다. 예, 시조. 이 작품이 217번째 교정 작품입니다. 자, 갑니다. 이게 호청이불이라고도 하나요? 예, 근데 이불호청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불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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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목양목 이불호청. 이게 맞죠? 예, 호청이불이라고도 하고, 이불호청. 근데 이불호청이라고 더 많이 하죠? 예, 이불호청? 이렇게. 자, 이불호청이 맞는 것 같아요. 이불호청. 자, 그러면, 자, 같이 한번 검토해 볼까요? 아,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제 읽어 볼까요? 자, 나와봐. 음악 나와줬어요. 다듬이질 향연 4237. 옥양목 이불호청 하얀 밤 치세우네. 도드락도닥도닥 또드락 똑딱똑딱 하늘끝 다듬이 소리 골목마다 뜀박질
빳빳한 태닛바람 안악내 손길 따라 구김살 홍두깨에 정성껏 감아올려 서리꽃 희미한 달빛 허리춤에 논이네 둘이서 마주앉아 옛 얘기 피우다가 보드란 모시자락 가슴깃 콩닥콩닥 남몰래 그리움 밀어 새벽에야 그치네 다듬이소리도 다듬이소리 다듬이하고 소리를 붙이면 사이시로 흘러서 다듬이소리 예. 아, 하늘끝 다듬이소리 골목마다 뒷막질 354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 4237님의 아, 217번째 교정작품 다듬이질 향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멋지죠? 자, 그 다음에는, 아, 우리 4237님의 218번째 작품, 아, 가사문학 작품입니다. 추억별곡 여섯 번째네요. 예. 추억별곡 여섯 번째면 이제, 7, 8, 9, 세 편만 더 쓰면 가사문학, 아, 완성작품이 예, 되네요. 예, 4237님의 교정본입니다. 자, 가볼까요? 근데 지금 말이죠. 지금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요거 보니까 지금 추억별곡이 여섯 번째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에, 지금 어머니 별곡이 다섯 번째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별곡이 에, 두 번째까지 와 있고 추억 별곡이 현재 세 번째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추억별곡에 6이 왔어요. 그러면 4, 5 추억별곡 4와 추억별곡 5가 빠졌어. 어떻게 된 거죠? 예, 지금 여기 자료에는 추억별곡 3까지 있고 아버지 별곡 2까지 있고 어머니 별곡 5까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추억별곡 3까지 있는데 추억별곡 6이 갑자기 등장했어. 그러니까 4, 5가 빠졌어요. 지금 그 본인 알고 있나요? 예, 본인 알고 있어요? 4237님 이거 알고 있냐고 빠져 있는 거 추억별곡 3까지 현재 있는데 추억별곡 6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억별곡 4, 5가 빠져 있다고 그 알고 있냐고 아니면 모르고 올린 거냐고 4237님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2, 어머니 3, 5. 그렇지. 어머니가 5까지 있다니까. 어머니 별곡이 5까지 있어. 아버지 별곡은 2까지 있고. 근데 추억별곡은 3까지 있단 말이야. 예. 근데 갑자기 추억별곡 6이 나타났어요. 총 5편 완성했어요? 추억별곡이? 그랬어? 근데 찾아보니까 추억별곡 4하고 5가 없던데.
촉별 곡 5편 완성했어요? 그러면 3, 4는 어디로 갔어? 여기 기록에는 없던데. 내가 헷갈린다고? 아니지. 나는 헷갈린 게 아니라니까. 여기 기록에 의하면, 지금 현재 기록에 의하면, 어머니 별곡이 5편 있다니까? 그리고 아버지 별곡이 2편 있고, 추억 별곡이 3까지 있고, 추억 별곡이 4, 5가 있다고? 한번 다시 보내보세요. 예, 보내봐요. 내가 이게 기록을 해놔야 되니까. 예, 기록을. 추억별곡 4하고 5가 있다고, 따로. 예, 그러면 6이 맞나요? 예, 6이 맞아요? 추억별곡이랑 어머니 별곡이 바뀌어졌나봐요? 아닌데. 그러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어머니 별곡이 3까지 있나요? 3까지? 아버지 별곡이 1, 2. 예, 1, 2가 완성됐고. 그 다음에 어머니 별곡은 3이에요? 3까지? 어머니 별곡은 몇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별곡 4가 4, 그리고 5. 이게 추억 별곡에 해당되겠네, 그러면. 그래요? 어머니 별곡 3, 4, 5 완성했다. 예, 완성했어. 그래. 그러면 맞구만. 추억별곡은 3? 아, 나중에 정리해서 지금 4237이 어머니가 3, 4, 5가 완성됐다고. 예, 됐고 아버지 별곡이 1, 2가 완성됐다고. 예, 그 다음에 추억별곡. 4237님이 직접 댓글을 써보세요. 4237님 추억별곡. 예, 추억별곡으로 무엇을 뭘 바꿔? 무엇을 추억별곡으로 바꿨냐고. 무엇을? 어머니 별곡을? 예, 그 카톡으로 정리를 합시다. 예, 지금 기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4237님의 아버지 별곡이 2편, 아, 1, 2, 그 다음에 어머니 별곡이 1, 2, 3, 4, 5, 그 다음에 추억 별곡이 1, 2, 3, 이렇게 기록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예, 어머니를 추억 별곡으로 바꾸라고. 3, 4를, 예, 정리를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머니 별곡,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자, 어머니 별곡, 이 3, 4를, 어머니 별곡 4를, 추억 별곡, 4로, 예. 그 다음에 어머니 별곡 5 이거를 추억 별곡 5로 이렇게 바꾸면 돼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제대로 붙여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추억별곡 6으로 가겠습니다. 결혼식 날입니다. 결혼식 날. 이거는 언니 딸 결혼식에 갔다가 신부가 아름다워서 썼다고 합니다. 자, 애칩터에 자, 자. 자, 갑니다. 추억별곡 6번째. 자, 결혼식 날 교정본입니다. 애칩터의 혼인잔치에 눈부시게 아름답다 그랬는데,
에집도의 혼인잔치 눈부시게 아름다워 아름다워 해야 되겠지.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워. 예. 그 다음에 계절의 계절의 왕 계절의 왕 5월 신부 장미보다 화려하네. 예. 장미보다 화려하네 화려하네. 하객들의 축복 소리 사랑 향기 잦아들고. 예. 어화둥둥 네 사랑아 내 사랑아 되겠지. 어화둥둥 내 사랑아 어화둥둥 내 사랑아 보기에도 보기에는 의의죠. 보기에도 참 좋아라. 예. 그 다음에 신랑 신부 신척들도 옹기종기 둘러앉아 대청마루 한이바람 웃음꽃들 피어나네. 얼씨구나 파랑새들 얼씨구나 파랑새들 그냥 얼씨구나 절씨구나 하면 안 돼.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렇게 얼씨구나 얼씨구나 절씨구나. 그 다음에 좋은 날에 경사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멋스러운 추억 새겨 멋스러운 추억 새겨 사진 촬영 흥미롭네 흥미롭네. 그냥 찰칵찰칵하면 안 될까. 사진 촬영 찰칵 찰칵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주례가 이어예이죠. 주례 선생 당부 말씀 명언 구절 낭송하듯 사랑이란 오래 참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짧은 띄고 시간 소중함이 낮빛 낮은 치으시죠. 낮빛 아래 이거 가네 이거 띄고 가네 동그라미 그려놓고 천년만년 잘 살으렴 동그라미 그려놓고 천년만년 잘 살으렴 이렇게도 가능하죠. 예. 자, 추억별곡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가 그 시적 형상화는 됐는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나와라. 추억별곡 여섯 번째 결혼식 날 4.23집 에집터의 혼인잔치 눈부시게 아름다워 계절의 왕 5월 신부 장미보다 화려하네 하객들의 축복소리 사랑향기 찾아들고 어화둥둥 내 사랑아 보기에도 참 좋아라 신랑 신부 친척들이죠. 신랑 신부 친척들도 옹기종기 둘러앉아 대청마루 한이바람 웃음꽃들 피어나네 얼씨구나 절씨구나 좋은 날의 경사로다 멋스러운 추억 새겨 사진 촬영 찰칵찰칵 주례 선생 당부 말씀 명언 구절 낭송하듯 사랑이란 오래 참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짧은 시간 소중함이 낮빛 아래 익어가네 동그라미 그려놓고 천년만년 잘 살으렴. 네.
추억별곡 이번에는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예, 추억별곡 일곱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219번째 교정작품입니다. 예. 자, 일곱 번째. 이 점을 앞에다 적어야지, 앞에다. 점, 점, 앞에다 찍고, 뒤에는 빼고, 예, 뒤에는 빼고. 자, 추억별곡 일곱 번째. 그러면 이제 두 편만 남았네요. 예, 추억별곡이 두 편만 더 쓰면, 이제 가사문학 도전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예. 자, 옛집마당. 옛집마당 정갈함에 뜬구름도 모여들고, 대례청? 대례청 위 암탁 수탁이죠. 암탁. 예, 암탁. 탁, 타의 리얼기어. 수탁도 마찬가지. 수탁. 예, 탁. 수탁. 예, 인꼬부부 기러기도 신랑 입장 나귀 띄고 타고, 신부 입장 가마 타고, 이렇게 주례사의 축시낭송 설렘 가슴 들썩이네 신랑 신부 맞절하기, 신랑 사배 신부 팔배, 아재 할매 웃음 덕담, 동동주 술 나눠 먹고, 백년 계약 햇반지 속 하객들의 박수 소리, 지나가던 나그네도 밥 한 그릇 행복하네. 마당 쇠들 가마솥에 뒤풀이로 얼싸 좋아. 그다음에 첫날 밤에 대보름달 엿보기를 좋아했지. 원삼 쪽지 버섯 안에 텐말 위에 노랫가락. 레는 아예이죠. 렛가락. 밤을 세운 한방눈도 축복하듯 쌓여가네. 이렇게 되네요. 요거는 큰언니 결혼식 풍경을 그렸다고. 예. 자, 가봅니다. 자, 옛집마당 정갈함에 뜬구름도 모여들고, 정갈한 옛집마당. 정갈한 옛집마당. 뜬구름도 모여들고, 옛집마당 정갈함에 뜬구름도 모여들고, 뜬구름도 모여들고, 대례청 위 암탁수탁, 아, 인꼬부부 이러기도, 그 다음에 신랑 입장 나기 타고, 신부 입장 가마 타고, 바꾸면 어떨까? 어? 예를 들면, 나귀 타고, 신부 입장, 예. 그 다음에, 가마 타고, 나귀 타고, 신랑 입장, 예. 가마 타고, 신부 입장, 이런 식으로, 예. 바꿔. 나귀 타고, 신랑 입장, 가마 타고, 신부 입장, 주례사의 축시 낭송, 설렘 가슴 들썩이네 그럼 어떨까? 설렘 가슴 들썩들썩 주례사의 축시낭송 설렌 가슴 들썩들썩 이렇게. 신랑 신부 맞절하기, 신랑 사배 신부 팔배, 예. 신랑 사배 신부 팔배, 예. 아재 할매 웃음 덕담, 동동주 술 나눠 먹고, 백년 계약 햇반지 속 하객들의 박수 소리, 지나가던 나그네도 밥 한 그릇 행복하네. 한술밥에, 한술밥이도 있죠. 한술밥.
한술밥에 행복하네. 예. 행복하네. 한술밥에 행복하네. 마당새들 가마솥에 뒤풀이로 얼싸좋아. 첫날밤에 대보름달 엿보기를 좋아했지. 원삼쪽지 버섯하네. 버섯하네. 버섯 뛰고 버섯하네. 텐마루에 노랫가락 밤을 세운도 되고 밤지세운도 되죠. 밤지세운 한방눈도 축보 가득 쌓여가네.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다. 자, 추억별곡 7번째. 이제 두 편만 남았어요. 예, 두 편 남으면 추억별곡으로 가사문학 응모 자격을 획득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물 흐르듯 예, 흘러가는지, 시상의 흐름은 어떤지, 예, 시적 형상은 어떤지, 그 다음에 이미지는 떠오르는지, 아, 이렇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나와라. 추억별곡 7번째 4237 옛집 마당 청가람에 뜬구름도 모여들고 대례청 위 암탉수탉 인꼬부부 기러기도 낙이 타고 신랑 입장 가마 타고 신부 입장 조례사의 축신앙송 설렌 가슴 들썩들썩 신랑 신부 맞절하기 신랑 사배 신부 팔배 아재 할매 웃음 덕담 동종주술 나눠 먹고 백년계약 햇반지 속 하객들의 박수소리 지나가던 나그네도 한술밥에 행복하네 마당새들 가마솥에 뒤풀이로 얼싸좋아 전날밤에 대보름달 엿보기를 좋아했지 원삼쪽지 버섯 안에 텐마루의 노랫가락 밤지새운 한방눈도 축보 가득 쌓여가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아, 우리 불빵구리님의 작품 인화님 작품 물안개님의 작품에 이어서 4237님의 아, 이번에는 220번째 작품 입니다. 그 전에 추억별곡에서 아, 이연 보면 신랑 신부는 떨어져서 해도 되고요. 신랑 신부 그 다음에 박수 소리는 떨어져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텐마루인데 틴마루라겠네요. 텐마루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이상 없죠? 다 맞죠? 예, 완벽한 띄어쓰기 맞춤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모를 해야 돼요. 단 한 자도 틀리지 않아야 돼요. 예, 띄어쓰기 맞춤법이 정확해야, 예, 유리해요.
이게 틀리면, 한자라도 틀리면, 흠 잡히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맞춤법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응모를 해야 돼요. 그쵸? 자, 아정님이, 어머나, 인화님이 답사까지 읽었네요. 답사까지 읽었. 4237님, 인화님, 제가 16살 때 답사, 2주일 연습하고 떨었어요. 애 추억이 솔솔 납니다. 애 추억이 솔솔 납니다. 우리 4237 덕분에 옛날이 그립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 원이면 되는데, 만 원이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건 시인데요. 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교정문입니다. 교정문. 자, 하루 낮, 빈 띄고 우자, 세워, 살포시 올라탄다, 올라타다, 올라탄다. 오, 또 모기 한 마리 있어. 그치? 아이고, 모기가 등으로 와가지고, 등 한가운데를 물고 도망가는데? 예? 그러니까 모기도 굉장히 영리한가 봐. 이 앞으로 안 오고, 이등 뒤로 가가지고, 그것도 등 뒤에 그 가운데, 한가운데를 촥 물고, 아우, 쭉 물고, 손도 닿지 않잖아요, 그 자리는. 쭉 물고 도망가서 지금. 근데, 도망가면 좋은데, 이놈이 다시 재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예? 한 번만 물고 가면 좋은데, 이 재공격을 하니까, 이 괴롭네. 다시 여름이 와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주변에 그 모기 안 봤어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모기가, 다녀요. 예, 일주일 전부터. 벌써 모기가 출현해가지고, 하루 낮, 빈 의자 세워 살포시 올라탄다. 두 띄고 손, 쭉쭉 우기지, 쭉쭉쭉쭉 뻗어 촉각으로 살살 나사를 두 다리 후들후들 떨리고 뒤에 목덜미에 비오듯 땀이 만 원이면 되는데 누구 기사 불러서 하면 되는데 그 말이지. 눈망울 바들바들 떨면서 뭔가 잊어버린 띄고 듯, 잊어버린 듯 넓다란 널따란이죠. 널따란 유리 띄고 안에 그가 보인다. 어둠 띄고 속에서 아주 띄고 작은 추억 코드를 맞추기 시작한다. 어떡하지? 어떡하다는 어떠의 기억이야? 어떡하지? 무심히 만 원이면 되는데 부들부들 모서리 찾아 맞추며 조심조심 내려와 센스 코드를 켜본다. 밝은 빗섬 아래 가슴 쓸어내리고 아린의 꽃잎 마냥 만 원이면 되는데 이렇게 만 원이면 되는데 재밌네 구성이.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하루 낮, 빈 의자 세워, 살포시 올라탄다. 얘가 일행. 그 다음에 두손쭉 뻗어, 촉각으로, 그 다음에 살살, 나사를 돌린다.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다리 후들후들 떨리고, 그 다음에 뒤 목덜미 땀이 비오듯 이렇게 해놓고 비오듯 만 원이면 되는 데를 제목을 올렸으니까.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치? 예.
눈망울 바들바들 떨면서 그 다음에 뭔가 잊어버린 듯 그 다음에 넓다란 유리 안에 그가 보인다. 이렇게 그가 보인다. 예, 그가 보인다. 어둠 속에서는 할 필요 없지. 예, 그가 보인다. 이미 그 넓다란 유리 안이라는 장소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예, 넓다란 유리 안에 그가 보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추억 코드 룰은 안 해도 맞추기 시작한다. 예. 어떡하지? 예. 아주 작은 추억 코드 여기서 끊어주고 맞추기 시작한다 해서 다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어떡하지? 예. 어떡하지? 예. 어떡하지? 여기를 가서 여기서 끊어주고 무심히 안 해도 되죠. 그냥 만원이면 되는 데는 제목이 있으니까 아주 작은 추억코드 맞추기 시작한다. 어떡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부들부들 모서리 찾아 맞추며 여기서 끊어주고 조심조심 내려와 그 다음에 센스 코드를 켜본다. 그 다음에 밝은 빗썸 아래 가슴 쓸어 내리고 아린의 꽃잎 마냥 여기서 끝내야 되겠지. 꽃잎 마냥 하고 빗썸 아래 여기서 끊어주고 가슴 쓸어 내리며 아린의 꽃잎 마냥. 예. 만 원이면 되는데 안 해도 제목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되죠. 자, 그러면 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만 원이면 되는데.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자연스러운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지는 그려져 있는지 낯설기 하기는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나와라. 나와. 짠. 짠짠짠. 만원이면 되는데 4237 하루낮 비늦어 세워 살포시 올라탄다. 두 손 쭉 뻗어 촉각으로 살살 나사를 돌린다. 두 다리 후들후들 떨리고 뒷목덜미 땀이 피오듯 눈망울 바들바들 떨면서 뭔가 잃어버린 듯 노을 따는 유리 안에 그가 보인다. 아주 작은 초코도 맞추기 시작한다. 어떡하지? 부들부들 모서리 찾아 맞추며 조심조심 내려와 센스 코드를 켜본다. 밝은 빗썸 아래 가슴 쓸어내리며 아린의 꽃잎 마냥.
네. 우리 4237님, 아, 만 원이면 실감 나서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유리 깨질까봐. 아정님이,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맡겨요. 예, 전문가에 맡겨요. 아, 인화님, 만 원에 같이 몇 배로 얻은 게 있군요. 고생은 했지만, 시심도 선물 받았네요. 예, 아정님, 그래도 성취감이 있었겠당. 나는 못해요. 물안개님, 4237님은 대단해요. 저는 전구도 못 갈아끼워요. 무서워서요. 예. 불방이 저는 잘하는데 망치질도 잘해요. 남자로 태어날 걸. 아정님 풀빵구리님 용감해요. 물안개님 풀빵구리님 잘한다고 우회네요. 4237님 천장이 높아가지고 출장비 2만 원이에요. 아니야, 출장비 5만 원 주라 그래. 출장비 5만 원이래. 5만 원. 아, 2만 원인가? 5만 원 줄 알았는데? 에, 풀빵구리님 어려서부터 흥미롭더라고요. 4237님 모두 감사합니다. 예. 출장비가 2만 원인가? 5만 원 아니야? 아, 맞아, 맞아. 2만 원이다, 2만 원. 아니, 그 방에 그 싱크대 있는데 그냥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물이 계속 새. 아무리 뭐 나사를 조여도 안 되고, 그물 나온 게, 나오는 구멍 이쪽에 나사를 조여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이제 가서 기술자를 불렀죠. 에, 그러더니, 아니, 그 수도꼭지도 안 가지고 왔어. 그래서, 아니, 아저씨 왜뭘 가져와야죠?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 드라이버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 수도꼭지 양쪽에 그 기둥에 박혀져 있는 거. 그 앞에 있는 나사가 있던데, 그 나사를 양쪽을 쭉 조이고, 이쪽에 쭉 조이고, 딱 5초 걸려서 5초. 양쪽 5초. 쭉, 쭉, 이렇게.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됐어요. 그래요. 아니, 아저씨, 그러면 진짜 물이 안 나와요. 아유, 안 나오잖아요. 예. 진짜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 나사 양쪽으로 조여보니까. 그래가지고 출장비 2만 원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저씨, 나사 한번 이렇게 조이고, 이렇게 조이는데 어떻게 2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출장비는 2만 원입니다. 그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2만 원 줬잖아요. 내가 이제 알았어. 예, 물 나오면, 예? 물이 쫄쫄 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벽에 붙어 있는 거, 그 벽에 이렇게 쫙 붙이는 그 대목에 거기 보면 나사가 있어요. 그 나사를 쫙 조이고 쫙 조이면 되더라고. 난 몰랐지. 그래가지고 출장비 2만 원 물었어. 진짜. 예. 자, 앞으로 여러분들 그 수도꼭지에 물이 새면 저 부르세요. 제가 예, 고쳐드립니다. 예, 물이 안 나오게 해드립니다. 예. 내가 이번에 좋은 걸 알았어. 아, 물안 나오게 하는 방법. 예. 자, 자, 마지막 작품을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야, 그 자정이 넘었네요. 자정이 넘었으면, 아, 추천. 자정이 넘었으면, 인화님 해주셨고, 아정님 해주셨고, 물안개님 해주셨고, 꿈과백님 오셨네요? 예, 꿈과백님 해주셨고, 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추천. 아, 우리 4237님 해주셨고,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작품인가요? 마지막 작품. 이번에는 상은인데요, 상은. 네, 상은이라는 작품을, 자, 4237님의 상은. 이게 마지막 작품이고, 오늘 끝 작품입니다. 예. 4237님의 마지막 작품이면서 오늘 방송의 끝 작품. 자, 상은입니다. 상은. 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자, 애당초 기대하지, 기대하다는 한 단어죠. 예, 기대하지 말자.
사소한 것들 풀잎 냄새 나고 발 없는 말 가슴속 가슴속은 한 단어죠. 가슴속 울려도 정해진 영혼은 아니기에 부서진 낙엽처럼 뒹굴다. 돌고 도는 바람의 말도 흰소리 맞아 꽃잎 피고 지고 그 향기에 취해 물들인다. 예, 황금빛 노을에 붉게 타대로 타거라. 붉게 타대로 타거라 아니야? 황금빛 노을에 붉게 다 타거라 이렇게. 가시도 친 장미꽃 영원하지 않으니. 아 이게 계속 모기가 계속 물어. 이번에는 다리를 무네. 등 탈대로 타거라. 붉게 탈대로 타거라. 황금빛 노을에 붉게 탈대로 타거라. 다 타거라. 모기가 너무 물어. 모기가 등을 물었다가 허벅지를 물었다가 종아리를 물었다가 난리네. 아 진짜 얘가 진짜 손이 닿지 않는 것만 물어요. 진짜. 자, 애당초 기대하지 말자. 사소한 것들 하지 말고 바로 하면 어때요? 사소한 풀잎 냄새보다는 내음. 예, 사소한 풀잎 내음 나고 사소한 애당초 기대하지 말자. 사소한 풀잎 내음 나고 그 다음에 그 난이었까? 풀잎 내음 난이. 예? 기대하지 말자. 발 없는 말 가슴속 울려도 정해지는 할 필요 없잖아요. 영혼은 아니게 부서진 낙엽처럼 나뒹굴다. 예, 부서진 낙엽처럼 나뒹굴다. 돌고 도는 바람의 말. 그 다음에 흰소리 맞아 꽃잎 피고 지고 그 향기에 취해 물들인다. 예. 그 다음에 황금빛 노을. 황금빛을 할 필요 있을까요? 그냥 노을. 예. 노을에 붉게 타거라. 이렇게. 노을에 붉게 타거라. 다 타거라. 가시도 친 장미꽃. 가시도 친 장미꽃 영원하지 않으니. 가시도 친 장미꽃. 이거를 할 필요 있나요? 가시도 친 장미꽃 영원하지 않으니.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말고 대신에 요거를 노을에 붉게 여기서 끊고 타거라 이러면 되잖아요. 노을에 붉게 노을에 그러면 여기로 황금빛을 살릴까? 황금빛 노을에 그 다음에 붉게 타거라 이렇게 붉게 타거라 다 타거라 이러면 되잖아요. 붉게 타거라 다 타거라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은 자 갑니다. 저도 상은이 많아요. 지금 모기가 물어 뜯어 가지고 모기에 상은이 많습니다. 지금
종아리에도 세 방, 허벅지에 두 방, 등허리에 두 방, 총몇 방이야, 이거? 일곱 방. 일곱 방이나 맞았어요, 모기한테. 제 몸에는 모기의 상흔이 일곱 군데나 나 있습니다. 네, 갑니다. 갑니다. 노을빛에 황금 노을빛, 황금 노을빛, 황금빛 노을, 황금빛 노을이 낫지 않나? 황금 노을빛보다는 노을빛에 타는 건 아니잖아. 황금빛 노을에 타는 거지. 황금빛 노을에 붉게 타거라.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황금 노을빛보다는 황금빛 노을에 붉게 타거라.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맞죠? 자, 갑니다. 상한 4237. 애당초 기대하지 말자. 사소한 풀림 내음 나니. 팔 없는 말 가슴속 울려도 영혼은 아니기에. 부서진 낙엽처럼 나뒹굴다. 돌고 도는 바람의 말. 흰 소리 맞아 꽃잎 피고 지고 그 향기에 취해 물들인다. 황금빛 노을에 붉게 타거라, 다 타거라.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그리고 글 교정 코너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풀빵구리님, 이인화님, 물안개님, 4237님의 작품을 검토해 봤고요. 자, 이걸로 오늘 방송을 마치고, 그리고 저는 또 새벽에 서울을 올라가서 지하철 2호선 5번 출구에 나와서 남쪽으로 SK 테크노빌딩 지하 1층 회실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오전 10시에 만나서 여러분의 작품 같이 또 시집 축하, 또 신인문학상 축하, 또 문학상 수상 축하, 그리고 점심을 먹고 또 작품 분석을 좀 한 다음에 저는 오후에 또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은 오전 10시까지 SK 테크노빌딩 지하 1층 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새벽에 첫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버스에서 잡니다. 버스에서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꿈과백님, 우리 풀빵구리님, 플라벨님, 인화님, 물안개님, 아정님, 4237님, 마마마님이 오셨네. 푸세도님 오셨네. 자, 푸세도님, 마마마님을 위해서, 와와님이에요. 마마마님이에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가 있고요. 글 교정 코너가 있고요.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가 있습니다. 표현 맞춤법 띄어쓰기에서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그리고 순우리말들 많이 소개하고요. 그리고 글 교정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이 쓴 글들을 지적을 해주죠. 어떤 부분이 고쳐야 될지 교정본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표현 기법도 배우고 또 조금 더 압축미 또는 절제미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글 교정 코너에 글을 올려놓으면 글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문화 코치가 글 교정 지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에서는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들 좋은 명작들을 감상하거나 또 그 분석을 해서 표현 기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 자주 놀러 오세요. 마마마님. 네. 자, 그리고 나머지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여러 기둥들, 그루터기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67년간 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가 이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별풍선을 쏴주신 아정님, 이인화님, 물안개님, 그리고 풀빵구리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시 교정료 별풍선을 쏴주신 풀빵구리님, 그리고 이인화님, 물안개님, 4237님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로 늘어날게요. 그리고 올해 내 꼭 두세 개의 상을, 문학상을 받게 될 겨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자, 일요일 날, 밤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